오케이, 박청룡 니가 뒤에 17이고요. 한숨 좀 그만 쉬세요.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또안 더워요. 했네요. 에? 어? 또안 했어요. 어? 아니, 문장 세트 스피킹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안 해요? 응? 뭐 배웠습니까? 배웠냐고요? 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는 말이요. 네, 위치를 묻고 답하는 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Where is she? 뭐라고? I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네, 그래서 where의 뜻이 뭐예요? Where 어디? 에. 네, 어디, 어디로, 어디에 이렇게 씁니다. 네. 위치가 궁금할 때 where를 쓰는데요. 언제는 뭐였어요? 언제? 언제요? 웬? 그렇죠. 언제는 when이죠. 네. 무엇은? 무엇이요? What? what? 오케이. 누구는? Where? 어? where? where 아, where? 누군데? 누구가 뭔지 몰라요? 뭔가 진짜 어? 누구? on who? 아후 아후 어떤, 어떻게? 넌 어떡해요? 예. 어떤, 어떻게?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때? 아, 또 얘기해야 돼? 몇번 똑같은 얘기해야 돼? How are you? 너 어떻냐? I'm fine. 너잘 지내? 그래서 언제? 언제요? When? When? 무엇? What? 누구? Who? 어떤 어떻게? How? How? 어디? Where? Where? He is 는 마침표고 is he 는 물음표죠. 네.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기다 있다 중에서 왜 자꾸 거치지 금 여기서는 뭐 있다. he is가 그는 뭐뭐이다 일 수도 있고 그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이 뜻인데 묻는 말이 됐으니까 뜻은 묻는 뜻으로 있니? 바뀌었겠죠. 그렇습니까? 네. 어떤 남자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He is in the restaurant. Okay, he i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He's는 뭐 해주린 말이고 He's는 He's는 뭐 해주린 말이야? 응? 어? He's는 뭐 해주린 말이야? 아니, 지가 방금 얘기해놓고는 He's는 뭐 해주린 말이야? 네? He is 해주린 말이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He i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이즈요. 오케이. The restaurant는 무슨 뜻이야? 더 레스토런트예요. 그 식당 이게 그렇게 어려운 뜻이야? 그 식당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이게 어디야? 아, 그 응? 식당 이게 어떻게 그 식당이 어떻게 어디냐 무엇이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무엇 응? 에 어? 무엇을 방문하니? 그 식당을 방문한다. 무엇을 좋아하니? 그 식당을 좋아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더 레스토랑트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근데 거기 앞에 in을 붙였더니 in the restaurant의 뜻은 In the restaurant. 그 식당 안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원래 이것만 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in이 붙어 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어디? 어디로 바뀌었죠. 어디가 영어로 뭐야? 어디요? When, what, where? 방금 했지 않냐? 네. In the restaurant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 거야? Where is he? Where 한 다음에 he is를 is he 하면 묻는 말이 됐고 어디 있는지 묻는 말이 되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in 같은 애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무슨 시라 했어요? 앞제비 씨. 앞제비 씨 전치사라고 했죠? 네. 앞제비 씨 전치사의 종류는 어디 어디 안에 in 뭐뭐 위에 뭐뭐 위에 on 그 책상 위에 그 책상 위에 on the desk. 아, on the desk. 몇 번이나 보여줬어 이거. 무엇 그 책상, 어디 그 책상 위에, 뭐뭐 밑에. 어, 똑같은 거 몇 번이나 해야 돼. 뭐뭐 밑에, 뭐뭐 밑에. Under. Under. 그 책상 밑에. Under the desk. Under the desk. 이런 애들을 보고 앞제비시라고 하고 무엇을 네. 어디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얘가 없다 치자. 네. He is the restaurant는 무슨 뜻이 돼버려? 그는 있다 그 식당. 그래? 그는 식당이다가 아. 되지. 아, 그는 식당이다. 어, 무엇, 어디가 아니고 무엇으로 바뀌었을까? 무엇. 얘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란 뜻이 될 수가 없고 이다란 뜻이 되어서 그는 식당이다. 사람을 식당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제비 씨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요. 네. 앞제비 씨는 우리말에는 없다고요. 네. 네.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했더니 He is in the museum. He i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오케이. 그래서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s요? he's요. he is. is의 줄임말이고 누가 he is 만드는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오케이. in the museum의 뜻은 in the museum의 뜻은 그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ere is he? Where is he? 자, in the museum이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In. Okay. The museum은 무슨 뜻이야? The museum이요? 그 박물관. 그 박물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What? 오케이. 무엇이었는데 얘가 붙으니까 그 박물관 안에란 뜻이 됐으니까 무엇이 아니라 더 이상 어디로 왜요? 바뀌었죠. What is he가 아니고 그래서 Where is he? 오케이. What is he라고 물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던데 What is he라고 만약에 물었다 그러면 He's a 읽어보세요. He's a teacher. Hey, 이건 무슨 뜻이야? He's a teacher. He's a teacher이요? 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선생님이다. Hey, 어, 아, teacher의 뜻은 하나의 선생님. He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누구? 누구면 아, 사람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
또는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 내 남동생이다, 우리 형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누구랑 비슷한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무엇 선생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봤어? What is he? What의 뜻이 뭐야? What의 뜻은 무엇? A teacher 무슨 씨야? A teacher이요? 어떤 씨? 어떤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냐? 아 이름 씨 이름 씨 이름 씨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무슨 씨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 이름 씨.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전치사를 붙이면 아. 이번에는 그는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선생님 안에 있다 선생님 뱃속에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이번엔 앞집이 쓰면 안 되겠지. 네 알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Where is she? 어떤 여자의 위치를 묻고 있네요. Where is she? 오케이 그랬더니 뭔 일 생겼나 봐. She is in the hospital. She i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s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is의 줄임말이고 누가 she i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두 가지 있다. 뜻인데 여기에는 있다란 뜻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In the hospital의 뜻이 뭐라서? In the hospital의 뜻이 그 병원 안에 그 병원 안에니까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 그럼 어디 이다야? 어디 있다야? 어디 있다 그래서 비동사의 뜻은 있다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The hospital의 뜻은 더 하스피탈의 뜻이요? 그 병원이요. 그 병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인데 in the hospital이니까 어디로 바뀌었고 그래서 네. 이런 일을 하는 인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 씨. 네, 앞제비 씨는 앞에 놓는 말이라고 말이란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무슨 씨 앞에 놓는 말이죠? 앞제비 씨는? 비동. 아, 비동, 여기 비동사에 있구나. 아, 이름 씨. 네. 이름 씨 앞에 놓는 말이란 뜻입니다, 앞제비 씨는. 네. 그 말은 앞제비 씨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앞제비 씨 뒤에요? 어. 이름 씨가 있어야 된다. 아. 다시 말해서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제비 씨 안에 있어서. 네. 그래서 합쳐져서 더 이상 누구도 아니고 더 이상 무엇도 아닌 어디, 왜,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그녀가 도서관에 있으면 She is in the library. 오케이 오늘도 쓰기 시험 잘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